안녕하십니까. 저는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소방설비 기사를 강의하고 있는 김성태입니다. 자, 오늘은 2015년 11월 7일 날 시행한 소방설비 산업기사 실기 경량성의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예, 1번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풀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배우지 않은 그런 품목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풀어보신 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었을 것 같아요. 자, 1번입니다. 1번. 스프링클러 가압수송장치의 성능시험을 위하여 오리피스로 실험한 결과 그림과 같이 수은주의 높이차가 150mm로 측정되었다. 이 오리피스를 통과하는 유량 세제곱미터 퍼 세컨은 얼마인가? 단 수은의 비중은 13.6, 유량 개수 C는 0.72, 중력 가속도 그램 G는 9.8m 퍼 세크이다 라고 했고 그림을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그림은 이러한 파이프가 있는데 여기에서 가압수송장치의 성능시험을 해서 오리피스로 실험을 했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 돼서 그죠?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여기에 이제 그 여기서 간격을 줄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게 150mm죠. 그죠? 네. D 150mm. 예. 네. 여기는 D가 200mm입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에 그 마노미터 오리피스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수은을 갖다 이렇게 지금 넣어서 측정을 했더니 이게 이쪽으로다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죠?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기에 압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재보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H가 150mm가 나왔다. 요거는 물이라는 얘기죠. 물. 네,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은주의 높이차가 150mm로 됐고 수은의 비중 요 S가 이게 13.6이라는 게 13.6. 13.6이고 이거 물은 S가 1이죠. 그죠? S가 1.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예, C는 그 유량 개수를 갖다 주어졌습니다. C가 0.7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중력 가속도는 9.8이고 여기에서 뭐를 구하라냐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유량을 갖다 구하라는 거예요. 유량을 세제곱미터 퍼 세크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제곱미터 퍼 세크로 구하라. 자,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배웠냐면은 베르누이 정리에 의해서 이거를 유도를 했고 그 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 유량 구하는 공식을 갖다가 그 유도 식에 의해서 우리가 이 식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그죠? 만약에 기억 안 나시면은 다시 한번 가서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선은 속도를 갖다 먼저 구했었죠. 그죠? 속도를 구하고 그다음에 유량을 갖다 구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루트 1마너스 D1분의 D2의 제곱에 CV. 그죠? 이거는 속도에 대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속도가 어떠한 여러 가지 조건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를 갖다 우리가 유량 계수라고 하죠. 유량 계수를 준 거예요. 0.72로. C에 곱하기 루트 2G에 로 1분의 로2 마이너스 로 1에
알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이거는 미터 퍼 세크입니다. 미터 퍼 세크. 예, 이거. 유량은 Q는 AV이기 때문에, Q는 AV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면적을 갖다 더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루트 1-D1분의 D2의 4승분의, 아, 이거 4승이 아니라 4승입니다. 4승분의 C 곱하기 A. 예, 면적을, Q는 AV이니까 곱하기 루트 2G의 로2분의 로1 마이너스 로2 곱하기 R로 했습니다. 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C는 여기서 0.7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A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A는 이 요기 부분에 오리피스가 된 요 부분의 단면적이니까 요거는 4분의 파이 D자승이니까 0.15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E 곱하기 중력가속도, 이거는 9.8m per sec 제곱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로2가 얼마입니까? 로2가 여기서 1이니까 곱하기 1000을 하면 1000이고, 그죠? 여기서 로1은 13.6 곱하기 1000 하면은 13,600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00분의 13,600 마이너스 10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R은 뭡니까? R은 여기에서 요 수두차를 갖다가 우리는 H로 안 하고 R로다가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R은 0.15가 되겠죠. 그럼 다 나왔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유량을 갖다가 요거는 빼고 유량을 갖다가 구하는 공식 여기다가 이걸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Q는 루트 1-D1분의 D2 아닙니까? 그죠? 이게 D1이고 이게 D2 아닙니까? 그죠? D1이 얼마입니까? D1, D2. 그죠? 1-0.2분의 0.15의 4승분의 CV가 얼마야? C가 0.7이 곱하기 A가 얼마야? 4분의 파이 곱하기 0.15의 제곱. 그죠?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로2가 얼마입니까? 1000분의 13600 마이너스 1000 곱하기 0.15. 그죠? 0.15. 자, 이거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0.094가 나옵니다. 0.094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나와요.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죠. 그죠? 예, 이거는 어려운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같은 것만 나와준다면은 이거 외우는 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분모는 루트 1-D1분의 D2의 4승 분해 C 곱하기 A, 단면적, 곱하기 루트에 2G 로2분의 로1-로2 R, 곱하기 R. 이것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소방시설의 명칭을 보고 소방시설 도시기호를 그리시오라 했어요. 자, 도시기호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도시기호는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은 도시기호가 쭉 안 나오다가도 또 한 번 나오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시기호를 틀려놓으면은 마음이 되게 나빠요. 예, 마음이 되게 나빠요. 야, 이거는 맞을 수 있는데, 예, 이거는 맞을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못했구나라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예, 그죠? 그래서 시험 보면서도 상당히 찜찜해요. 예,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오면은 좋고 안 나오면 할 수 없는 건지만 나오면 맞으셔야 됩니다. 예. 자, 중계기입니다. 첫 번째 중계기들. 2번에 1번. 자, 중계기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줘. 그죠? 이게 중계기고. 2번은 뭡니까? 경보 밸브 습식. 이거 유수검지 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유수검지 장치. 예, 요거 검게 칠하는 게 이제 습식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옆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옆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유수검지 장치.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준비작동 밸브, 그죠? 준비작동, 프리액션 밸브라고 해서 우리가 P자를 갖다 우리가 하죠, 그죠? 이렇게 하고 삼각형에다 P를 하고서 이게 프리액션 밸브, 준비작동실 밸브입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자,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설치하는 헤드는 상향식으로 설치한다. 그 이유를 세 가지만 쓰시오. 이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뭐가 있냐면은 건식 시스템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알람 밸브 대신에 건식에 알맞는 건식 밸브를 설치합니다. 건식 밸브. 네, 건식 밸브를 설치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헤드는 습식을 사용하지 않아요. 예, 건식을 사용합니다. 습식 사용하지 않아요. 이 문제에서 요거를 갖다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건식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폐쇄형만 사용합니다. 폐쇄형. 예. 폐쇄형 헤드만 사용해요. 예. 개방형 헤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식 밸브 2차 측에, 예, 건식 밸브 2차 측에 뭐를 합니까? 질소나 공기를 갖다 압축을 하죠. 그죠? 그래서 압축 공기 아니면은 질소가스가 충전이 되어 있어요.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2차 측 공기 압력은 건식 밸브마다, 예, 2차 측 공기 압력은 건식 밸브마다, 건식, 예, 밸브마다, 마다 압축 공기나 질소를 충진하기 위해서 에어 컴프레스가 설치돼요. 컴프레서로 설치. 요게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해서 일정 압력 이하가 되면은 자동으로다가 압력을 갖다가 충진을 시켜줍니다. 예. 요거를 알고 우리가 요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자, 3번.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설치하는 헤드는 상향식으로 설치한다. 예. 상향식으로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세 가지만 써달라는 얘기예요. 자, 상향식을 쓴다는 얘기는 폐쇄형 헤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폐쇄형 헤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설치하는데 겨울철에 그 우리가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해당하는 헤드는 상향식으로 설치하는데 폐쇄형 헤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겨울철에 공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고 공기나 질소가스가 들어가 있고 바깥에는 또 공기가 있어요. 대기압의 공기가 있어요. 근데 바깥에 공기가 차갑고 안에 들어가 있는 공기가 뜨뜻하면 뭐가 생깁니까? 결로가 생겨요. 결로가. 예, 결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겨울철 배관에 결로 발생이 됐을 때 응축수 발생 시에 헤드가 동파되기 때문에 하향으로는 안 해요. 이 폐쇄형 헤드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상향으로 해서 이 헤드가 얼어 터지게 하는 걸 갖다 방지를 해야 됩니다. 예. 겨울철에 결로 발생. 이게 응축수죠. 그죠? 응축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개방형 헤드를 갖다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 그래요? 폐쇄형 헤드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 2차 측에 압축 공기나 질소가스가 충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2차 측에 건식 밸브마다 에어 컴프레서에 의해서 일정 압을 갖다 불어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개방형 헤드를 갖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결로 응축수 발생이나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우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겨울철 배관에 응축수가 발생하면은 배수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상향식, 예, 여기서
그 상향식 헤드를 설치해요. 상향식 헤드를. 예. 아셨죠? 만약에 이걸 갖다 하향식으로 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배관을 갖다가 아무리 구배를 갖다가 이렇게 심하게 준다고 손 치더라도 여기에 고이는 물을 갖다가 응축수나 이런 결로수를 갖다가 고이는 것 갖다가 우리가 빼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상향으로 해야만 여기서 생기는 물이 빠져서 배수를 시키죠. 그죠? 배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할론 1301. 네 번째, 할론 1301. 예, 1301의 약재 저장 용기의 설치 장소는 온도가 몇 도씨 이하가 돼야 되느냐? 자, 화재 안전 기준에, 예. 화재 안전 기준. 기준 몇 조냐면요. 화재 안전 기준 NFSC 107에 보면은 107에 제4조에 보면은 4조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할론 1301 약재 저장 용기의 설치 장소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예. 그거를 갖다 우리가 잠깐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방화벽 외에 장소에는 설치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화 구역 외에는 설치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론 1301의 약재에 대해서, 약재 저장 용기의 설치 장소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온도가 40도씨 이하이고, 그 다음에 그 온도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직사광석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예, 직사광석 및 빗물이 침투할 염려가 없는 곳에 해달라. 그 다음에는 용기의 설치 장소에는 당해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예. 할론 1301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표지를 해라는 얘기입니다. 표지를.